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하나은행의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직 채용 설명회를 보시지 않으셨다면 채용 설명회 영상을 먼저 본 이후에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이야기가 물론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는 하고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채용을 진행하는 하나은행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제 이야기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들으셔야 지금 이 내용이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일즈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성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름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이 거기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채용 설명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하나은행 채용 설명회라고 치시면 19년도 께 나오실 거예요. 그걸 먼저 꼭 보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은행의 면접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후기들을 찾아보셨겠지만 후기 중에 가장 자세한 후기는 탑뱅커 블로그에 가시면 하나은행 안내글이 있는데 보실 수 있고요. 그 이미 면접을 보고 오신 분의 후기 말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다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거의 전량을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하나은행의 1차 면접. 보통 14명에서 16명 정도가 한 조가 되고요. 면접관은 2명이 이제 그한 조를 맡게 되고 연수원에 도착하면 처음에 조편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에 따라서 어떤 조는 PT 면접을 먼저 하고 어떤 조는 BEI를 먼저 하고 어떤 조는 세일즈 면접, 어떤 조는 협상 면접 이런 식으로 조마다 순서는 다를 거예요. 자, BEI 면접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BEI 면접, 자기소개는 있을 거예요. 2차에서도 하나은행은 자기소개는 있을 거예요. 자, BEI에서 B가 행동이죠. 자, behavior.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역량, 중심, 행동, 사례, 면접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막 찾아보시는데 그냥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성 면접 안에 하나은행만의 특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면접관이 3명이 있을 거고 지원자는 6명으로 이제 분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 BEI 면접을 보는데 큰 틀에서 여러분의 행동이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성을 묻는 질문들, 그 자기소개 기반 질문들, 그리고 뭐 구조화 면접,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우선은 그 구조화 면접, BEI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 인성 면접 같은 건데 그 안에 크게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들, 그리고 구조화 면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조화 면접은 이런 거예요. 그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오신 길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를 거죠? 그걸 간단하게 포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각자가 은행에서 원하는 포부가 있을 거예요. 직군마다. 뭐 글로벌이면 글로벌,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뭔가 개인마다 다 포부가 있겠죠? 하나은행은 직군에 따라서 면접 절차가 다르지는 않아요. 다 같아요. 포부가 있으면 앞으로 은행원으로서 네가 뭘 하고 싶니?를 묻는 거죠. 근데 따뜻한 금융인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지원 동기도 하나은행 영업점 갔는데 하나은행 직원 친절해서 김대리님 친절해서 하나은행에서 나도 따뜻한 금융 실천하겠다 이런 거 말고 왜 하나은행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 왔는가? 역량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물어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산 관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줄 거면 왜 그거 하나은행에서 하고 싶은데? 그래. 그거 하나은행에서 그래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위해서 너뭐 준비해 왔는데? 이게 먼저 나갔다면 너 입행을 위해서 뭐 준비해 왔니? 아, 너 그거 준비해 왔어? 그럼 앞으로는 너 어떤 일 하고 싶어? 네가 그 준비했다는 그거. 아, 너 자격증 준비해 왔구나. 너 자격증 그거 준비한 거 앞으로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거에서 뭘 배워? 자격증에서? 아, 너 경영학과 나왔어? 경영학과 나온 게 입행을 위한 준비였다면 그럼 지금까지 그게 너만의 준비였다면 경영이라는 게꼭 은행에서 필요하니?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니? 이런 식으로 질문이 쉽게 말하면 꼬리 질문인데 그냥 꼬리 질문이랑은 다르고 주로 이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앞으로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자산 관리다 라고 한다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 나는 외환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환율을 이용한 환테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해보고 싶어. 근데 그거 왜 하나은행에서 하려고 해? 그 이유는 하나은행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그걸 위해서 너뭐 준비해 왔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은행에서 자산 관리를, 환테크를 이용한 자산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비전 공자이지만, 내 나름대로 환테크를 직접 해보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낸 적도 있어. 특히 2019년에는 환율의 급등락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때 되게 큰 수익을 보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이 자산 관리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지원 동기가 하나은행의 자산 관리 쪽으로 썼다면은 이 부분을 자산 관리 쪽으로 썼다면 자산 관리에 대한 하나은행의 기업을 분석해 보셔야 되겠고, 단순히 하나은행이 뭐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맞게 이 지원 동기를 쓸수 있게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은행이 말하는 그 구조화 면접, BEI 면접의 핵심이다. 그래서 면접을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압박이 심하네 라고 느끼세요. 근데 사실, 면접관이 그거 맞아요? 막 이렇게 불친절하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계속 심층적으로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압박을 하진 않고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냥 지원자가 압박을 느끼는 거죠. 면접관은 친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고 개별 질문들 만약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증권사 아니라 은행에서 자산관리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BEI 면접이 어떤 건지 알려드렸고 개별 질문이나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그런 구조화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 준비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제가 사실 입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한 부분이 제각각이고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련성이 적고 많고의 문제지 누구나 찾아낼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은행에서 중요한 거. 하나은행에 가보셨나요? 하나은행은 고객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손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자소서나 면접에서 고객이라는 말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관이 영업점 방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방문 경험이 있다고 말은 했으면서 고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면접관은 여러분의 진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고객이라는 단어는 손님이라는 단어로 세일즈 면접이든 기타 면접을 진행하시면서 표현을 바꾸어서, 다른 은행과는 바꾸어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 자기소개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1, 2차 다할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세일즈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은 면접관 2명, 서서 해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지원자분께서 직접 책상들에 뒤집혀 있는 카드들, 한 50여 개 되는 카드들 중에서 자신이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분을 준비하고 4분간 세일즈를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세일즈가 끝나면 두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거의 50개 중에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될것 같아요. 18년도 세일즈 기출 문제의 절반에 대한 문제를 다 알려드릴게요. 지게 아시죠? 지게. 예전에 쓰던 그 나무꾼들이 쓰던 지게요. 그 다음, 화환, 계란, 전봇대, 남녀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 악어, 무지개, 계산기, 아령, 그 다음 빈 캔, 계단, 브라운관, 깨진 거, TV 깨진 거 있죠. 그런 액정, 무전기, 양말, 타자기, 예전에는 키보드 대신 타자기 쳤잖아요. 그 타자기, 마이크, 건빵, 썩은 귤, 꽃다발, 군형 초소. 남자분들은 뭔지 아시죠? 초소라는 말이 어려우면 한번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진으로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그다음 전봇대, 지하철 계단,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17년도에는 1대1로 세일즈를 했고, 18년도에는 면접관이 2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사실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세일즈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을 아주 예외적으로 한 20명이 면접을 보게 되면 1명 정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파느냐 못 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판매함에 있어서 일단 하나은행의 특징은 가치가 낮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가치가 낮은 것들. 금융상품보다는 대부분 일반 상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일반 상품 중에서 가치가 낮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TV는 가치가 있죠. 판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어렵더라도 어려운 정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면 이 TV가 깨져버리면 더 어려워지겠죠? 전화기는 판매하기 쉽겠죠? 근데 무전기는 판매하기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 가치가 조금 낮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세일즈 면접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기초해서 스터디든 연습이든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일반 세일즈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보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어를 판다, 무지개를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판매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판매하기가 어렵죠? 자, 세일즈 면접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세일즈 면접의 기본, 은행도 알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고객 인재상의 고객 중심, 고객 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자주 쓰는 고객 니즈라는 단어.
하나은행이니까 손님 니즈라고 해봅시다. 그 니즈에 집중을 해보세요. 손님에게 어떤 니즈가 있을까? 무지개. 근데 고객 니즈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니즈를 만들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 상품을 나중에 판매할 때도 니즈를 만들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달러를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달러를 환전해서 팔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니즈를 만들어야 될 텐데, 무지개.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무지개를 팔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악어를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데 집중 잘안 되시죠? 면접 준비하시는데 집중 잘 되시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필기시험은 잘 보셨나요? 잘못 보셨다면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셔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상품, 악어입니다. 여러분이 NCS 공부하실 때 악어를 옆에 두고 공부하세요. 집중이 잘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악어가 물지도 모르거든요. 죽지 않을 정도로 새끼 악어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무지개도 니즈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요새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긴장되시고 떨리시죠? 그래서 면접 가실 때 그렇게 지금처럼 긴장하고 있는 표정으로는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부터 조금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멈추시고 창밖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죠. 마음이 편해지시죠? 표정이 밝아지시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접에 가실 때 지금 그 무지개를 보는 그 표정, 그 마음으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니즈를 찾는 걸 넘어서 만들어내는 게 기본이죠.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의 세일즈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에서 고객 손님을 응대할 때 가르치고 실제 세일즈 기술들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세일즈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은행원스럽게 판매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가치가 낮은 물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창의력을 볼수 있거든요. 시베리아에서 에어컨을 팔아라. 아프리카에서 히터를 팔아라. 더 어려워지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깨진 브라운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문제가 가치가 없는 것들이 나오거나 상황 설정이 된다. 일반 상품이 그냥 나올 때랑은 조금 보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더 많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 PT. PT 문제는 다 담아두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1시간을 준비하고 5분 내외로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일정 시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문제에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뭐 언택트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거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나눠주는 문제지에 어느 정도 적혀 있을 거니까 배경 지식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PT 면접에서는 문제들이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태기를 하실 수 있고요. 하나의 문제는 시사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거고요. 하나는 디지털 혹은 은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PT 면접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시사는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디지털 관련 내용이나 은행 관련 내용이 하나는 나오니까 그 은행 관련이나 디지털 내용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것 자체가 PT 면접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직접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 세일즈처럼 모르는 상태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주제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요. 종이에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PT 면접이랑 세일즈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협상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협상 면접. 6대 6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1시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가 한 조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가 계속 다 같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조가 반이 됐다가 다시 뭉쳐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 처음 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상 면접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출 문제나 접근법,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등은 실제 강의에서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면접의 구성은 크게 2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조별 전략 수립 시간은 넉넉하게 줄 거예요. 여기 제가 임의로 써놓기는 했지만 넉넉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먼저 우리 팀 6명, 6명이면 그 6명이 뭉쳐서 우리끼리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 상대팀이랑 협상하고, 그 다음 다시 우리 팀이랑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 또 협상하고, 마지막에 PT를, 그 협상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PT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협상 면접의 문제는 실제로는 여기 있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구조와 실제 문제에서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큰 틀에서 이 협상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안내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6명으로 나눠지는데 한 팀은 푸드트럭 측이고 한 팀은 시청이에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이 시청에 이제 햄버거 팔려고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햄버거를 싸게 사야 좋겠죠? 그리고 푸드트럭은 햄버거를 비싸게 팔아야 좋겠죠? 그래서 햄버거 가격, 뭐 할인금액, 계약 기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 측과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협상 면접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협상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점수가 표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협상은 결렬시키지 말고 무조건 협상을 하라고 주문을 할 거고, 그리고 점수가 평가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그냥 단순히 협상을 하는 것 이전에 아까 세일즈 면접이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면 그건 창의력을 보기 위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협상도 그냥 무작정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는 이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큰 틀에서는 제가 조금 미니멈하게 여러분께 문제의 유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만 보셔도 여러분이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응용하셔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협상 면접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것에서 무엇을 은행이 보고자 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년에는 문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협상의 기술만 하나 안내 드려 볼게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영상을 배포하고 나서 문제가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상도 2주 후에는 다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2주간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영상도 다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협상의 기술, 도어 인더 페이스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격을 세게 지르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햄버거를 구매하는 구매자 측일 수 있고, 아주 이 문제를 더 간단하게 햄버거 구매자 측과 햄버거 판매자 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구매자라고 했을 때 햄버거를 얘는
싸게 사야 되겠죠? 얘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햄버거 한 개에 대한 가격을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구매자라면 햄버거를 싸게 사야 되니까 햄버거를, 여기, 요걸 보면서 햄버거를 2,000원에 팔면 만점이죠? 그러면은 2,000원이 아니라 햄버거를 1,000원에 사겠다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이가 없겠죠? 그냥 질러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지르는 거고 도어인드 페이스 테크닉이라는 건 일단 얼굴을 문열때 그냥 들이밀면 사람이 문못 닫으니까 일단 들이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햄버거 원래 판매하시던 크기에 절반 크기로 주셔도 됩니다. 절반 크기로 이전에 먼저 원가를 물어보면 좋겠죠? 햄버거 원가가 얼마냐? 그럼 쟤네는 좀 비싸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최소한 뭐 3,000원, 3,500원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근데 1,000원에 사겠다. 그럼 쟤네가 어이없겠죠? 그때 대신 햄버거 크기는 4분의 1 크기로 줘도 된다. 그러면 당신네들 수익은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햄버거 싸게 살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햄버거는 우리는 어차피 점심에 많이 먹을 거여서 속 더부룩하면 일안 되니까 1,000원에 사겠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이어트 중이어서 햄버거를 많이는 아니고 작게 여러 개를 사 먹고 싶은 니즈가 더 많기 때문에 크기는 작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미니버거로 줘도 되니까 1,000원에 팔아라. 그러면은 쟤네가 움찔하겠죠? 도어인더 페이스 테크닉은 그래서 1,000원에 질러놓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500원 양보해주고 500원 양보해주면서 2,000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협상에 나가실 때 조별끼리 토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협상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이 협상 면접에는 정말 중요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구조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차 면접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료집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2차 면접 설명드리는 것까지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내용은 빼고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채용 공고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하나은행은 논술이나 인성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채용 공고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은행은 논술이나 인성검사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채용 공고에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됐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성검사는 꼭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인성검사가 다른 은행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행동 사례 BEI 면접에서와 같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약혼녀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약혼녀가 어제 저희 지점에 방문해서 대출 한도를 알아본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용불량자의 대출금도 있습니다. 친구가 약혼을 했는데 친구의 약혼녀가 알고 보니까 신용불량자의 대출금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때 친구에게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딜레마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인성검사에서 약수를 하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이 많은 점심시간 VIP 고객이 창고로 찾아와서 먼저 처리해달라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마치 인성 면접의 질문 같은 내용을 약술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인성검사에서의 하나 큰 특징이고, 인성검사랑 논술을 같이 하는데, 이건 마치
인성검사랑 별도로 약술 문제처럼 출제가 된다고요? 논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 문제가. 어쨌든 그 다음 인성검사가 다른 지금까지 하셨던 다른 기업들과의 인성검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거랑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에 다못 푸는 사람도 생기실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문제가 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1번, 2번, 나는 원리 원칙을 중시한다. 3번, 윗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4번,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다. 5번, 성과를 위해서라도 나는 작은 규칙을 어길 수 있다. 이 중에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두 가지를 선택하시오. 이런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게 25문제 정도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랑,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제 자기랑 가까운 거, 좀 잘못 설명했다. 자기랑 가까운 거 하나, 가장 가깝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골라야 된다.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게 인성검사의 형식이어서 다른 기업들이랑은 다르다. 문항수는 작고 복잡하다. 약술도 있다.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최종 면접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지금은 필요가 없으실 테니 추후에 블로그를 통한 자료집 배포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면접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개다잘 보고 계시면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블로그, 어떨 때는 유튜브인 이유는 은행의 면접 과정에 따라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에 효율적인 수단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둘 다로 전달을 하는데 여기로 전달하거나 여기로 전달하거나 둘 다로 전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절차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면접에 대한 절차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개별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하나은행의 면접 과정을 준비하면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게 하나은행의 협상 면접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정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데에 채용 설명회를 계속 돌려보고 기출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실제로 뛰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오프라인 신청하셨는데 거절 받으신 경우가 되게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은행에 대한 면접 전반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